Everybody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흐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남자 유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덤덤으로 컴백한 에이핑크의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보미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에이핑크 보미 하영 씨의 모습을 방송이 끝난 뒤에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 러브게임 에이핑크 혹은 박소현 에이핑크 검색하시면 방송 뒤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재필 씨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갈게요.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월드 클래스! 오! 유니버셜 클래스!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오늘 알려드릴 아이돌은요, 데뷔 10년차 레전드 걸그룹입니다. 신곡 덤덤으로 컴백해서 덤덤하지 못하게 음원 차트 음악 방송 1위를 휩쓸었고요. 얼마 전 데뷔 9주년을 맞아서 폭풍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준 찐 팬사랑이 느껴지는 걸그룹 에이핑크! 오늘은 에이핑크의 만능 재주꾼 뽐뽐뽐 뽐이 그리고 영원한 막냉이 오프로디테 하영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함께합니다. 아, 벌써 신나네요. 와. 에이핑크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오늘 유재필 씨가 특별히 에이핑크를 위해서 이렇게 핑크 자켓을 지금 보셨죠? 네. 저도 특별히 핑크색으로. 와,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핑크 잘 안 입거든요. 대박. 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 운전을 하다가 네. 다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네. 이 마이를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 진짜요? 네, 너무 오늘 기억하고 싶어서. 특별히. 네, 특별히, 특별히. 아,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은 2주 동안의 6관왕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6관왕을 그냥 전관왕 아닌가요? 전관왕? 뭐 그러니까 계속 상을 받는다고 봐야죠 뭐. 아이고. 그런데 뭐 활동 기간도 엄청 짧았는데 6관왕 우리 판다들도 맞아요. 정말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9주년도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는데 보미 씨는 이렇게 눈물이 또 많아진 건가? 네. 이게 또 아무래도 뭐 사실은 근데 걸그룹이 9주년 되기도 힘들고 또 9주년 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육관왕을 찍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번에는 뭔가 큰 기대 안 하고 진짜 팬분들이랑 그냥 좋은 추억 남기려고 만든 앨범이었는데 마음 많이 비우고 만들었어요? 왜왜 네. 왜? 욕심 좀 내죠. 왜 9주년 앨범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뭔가 순위보다는 이제 팬분들이랑 그냥 추억으로 네. 하려고 많이 좀 앨범을 내는데 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네. 사람이 그래요, 진짜. 진짜. 그럼. 그리고 판다들도 원래 그냥 이렇게 큰 욕심 없이 스위밍하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추억이 그러니까요. 많이 만들어지니까 진짜. 다음엔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직 욕심 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더 달려주셔야 돼요. 텐션 짱. 그렇죠. 왜냐하면 10주년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그 전 작업이 너무 지금 결과가 좋잖아요. 아이고. 10주년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을 네. 뭐 순위를 떠나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영 씨는 어땠어요? 이번에 음원 차트 1위 됐을 때랑 음방에서 1위 했을 때랑 뭐가 더 기억에 남습니까? 음악방송 1위도 음원차트 1위도 예.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예. 둘 다. 그러니까 왜냐면 멤버들이 또 시기도 시기인지라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너무 짧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교류를 직접, 많이 네, 그 환호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일 아쉬워요. 그 너무 아쉽죠. 네.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팬분들이 오히려 못 만난다고 더 선물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판다 사랑해요. 한번 하셔야죠.
판다 사랑해요. 아, 보미 씨 귀엽게 부탁드려요. 판다 사랑해요. 아이고 역시 갓 보미. 펌펌펌 보미.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에이핑크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어? 구준표다 구준표! 이 노래를 들으면 꽃미남 4명이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죠? 꽃보다 남자 OST를 부른 팀X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금잔디다 금잔디! 티맥스 파라다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를 엄청나게 큰 사랑받은 곡이거든요. 아, 이제 또 드라마 하면 우리 보미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농구사관학교 홍보 때 또 러브게임 찾아주셨었고 맞아요. 배우로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웹드라마 홍보를 네.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빠가 대신 연애해줄게 오대연 웹드라마를 촬영했고요. 약간 좀 털털한 제 몸속에 친오빠가 들어와서 네. 친오빠가 대신 연애를 해주는 그런 네.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뭐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뭔가 진짜 남자친구 확 털털해야 돼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냥 저더라고요. 아이고야. 아,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했나요? 네.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아, 하다 보니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예, 예. 그냥 저면 되더라고요. 네네, 뽀미의 재발견.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촬영장에 우리 하영 씨가 응원을 네, 예. 하러 왔어요. 어땠어요? 아니, 언니가 너무 힘들다고 막 촬영이 늦게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피곤하다고 해서 힘주러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그 방송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욕을 하는 장면이 네. 있었어요. 네. 아, 그걸 잘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걸 잘했어. 아 그게 아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아, 어떻게 좀 해명할 시간 드릴게요. 연습을 하루 동안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생활 연기가 아니라 너무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잘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아까는 힘든 점 별로 없었다면서요. 아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1박 2일 동안 엄청나게 연습 오케이, 많이 오케이, 한 장면이라는 오케이. 걸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매번 오마이갓 감탄사 나오는 무대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컨셉 천재 아이들이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오마이갓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지상파에서 1위 했을 때 그게 이제 또 첫 1위였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에이핑크가 또 꽃다발 꽃을 이렇게 주는 장면들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보미 씨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 평소에도 너무 잘 보고 있는 후배분들이어서 정말 진짜 1위 후보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 영광이었고 그냥 팬이어서 예. 들고 있는 꽃을 주자고 했는데 예.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예. 그래요. 거기서 저희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 그리고 예. 특히 또 슈아 씨가 에이핑크의 찐 팬이랍니다. 아, 혹시 네. 들으셨어요? 그때 와가지고 말을 잠깐 나눴을 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서툰 한국어가 네. 너무 귀여워서 귀여워요. 제 멤버들이 막 계속 들으면서 네. 어떻게 말했어요 슈아 씨가? 아 뭐라고 그때 하셨더라? 근데 막 너무 쑥스러워서 네. 말을 막 저번에 뭐 미스터츄 쳤어요 막 저희 커버를 했었다고 아 미스터츄 쳤었어요? 네. 아, 그 얘기였구나. 아 보미 씨 용케 알아들으셨네. 보미 씨가 더 슈아 씨 같은데요 지금? 네, 너무 귀여웠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슈아 씨가 진짜 오랫동안 팬이어서 나중에 밥 한번 꼭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진심이 좀 잘 전달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기회에 또 너무 좋아요. 무대에서도 네. 볼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유기 이어갑니다. 진짜 힙합이 뭔지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찐 힙합 그룹 CBMS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시비메스 진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풋풋했던 첫사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사랑 기억 조작 밴드 엠플라잉이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Yeah, 있잖아 난 너가 아주 가끔씩 무겁게 할 때마다 움직여 옥탑방 흐르고 있습니다. 엠블라잉의 차훈 재현씨가 너튜브 두얼간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너튜브 하면 우리 뽐뽐 뽐뽐이를 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2주년 와 벌써 네. 2주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뭐 어떤 때 가장 또 이게 댓글도 직접 뭐 달아주고 하는데 어떨 때 가장 보람 있었는지 2주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댓글 볼 때 진짜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리고 제가 평 잘 몰라서 댓글 다는 법을 몰라서 1년 동안 댓글을 못 달았었어요. 몰라. 아니 그럼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아,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배워서 최근에 드디어 거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댓글을 다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댓글 볼 때 가장 힘났어요? 제 영상 보고서 힘이 난다고 할 때, 그럴 때 저도 힘이 그래, 뽀미 씨의 존재 이유. 예, 뽀미 씨 보고 힘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영 씨도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솔로로 왔을 때, 게임, 네. 그죠? 축구 관련, 뭐 네. 이런 너튜브, 뭐. 그래요? 하고 싶다 이런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계획이 지금 뭐 채널 이름이나 이런 거 혹시 구상하신 게 있는지 지금 거의 오픈 한 달 전 아니 일주일? 지금 완전 남겨두고 임박한 상황이에요. 오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아 우리 네. 판자들한테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뭐 봐달라 뭐 이런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정말 정확히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와 게임 관련한 것들을 꿈이 이루어졌어. 꿈이 이루어졌어. 하영 씨가 축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축구. 아, 무슨 말? 축구 관련. 아 미안합니다. 예. 아 나중에 기회 되면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 네네. 나갈게요. 나갈게요. 네네. 와, 아이고 판다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네. 그런 하라고. 이름은 오하빵이고요. 네. 오하빵. 오픈 되자마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하빵. 네. 오하빵 네. 너무 좋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오하빵. 하영입니다. 하영 씨 아이디어로 네. 오하빵 여러분 뭐 일주일이 될지 또 뭐 한 뭐 3주 뒤가 될지 정확하진 네. 않지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오픈한다니까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서로 다른 매력의 새 보컬이 만나 최고의 하모니가 탄생했습니다. 천상계 하모니 SG 워너비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내 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많이 불러보셨죠? 아 저는 이 노래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머! 제가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이제 고백을 받았고요. 어머. 그래서 저는 받았다고요? 네,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인생곡이는 저는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곡을 이런 경험이 유재필 씨뿐만 아니라 네. 많은 남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남성분들한테 이 노래는 진짜 꼭 필요한 곡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고 그 여자분을 바라보면서 부르면 예. 좀만 좀 잘 부른다면 넘어올 수 있는 아이고야 그게 네. 정말 명곡 띵곡입니다. 아, 띵곡이에요. 띵곡이에요.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가장 안 놓는 멤버 누구예요?
근데 진짜 저희 멤버들이 노래방을 다 안 가요. 근데 가요. 그나마 가는 게 저랑 하영이 거 같아요. 진짜요? 두 분이? 네. 가면 뭐 불러요? 다른 그룹 노래 불러요? 완전 다른 노래. 네. 아 그래요? 진짜 아니, 무조건적인 거 불러요. 뭐 김현정 선배님의 멍. 멍? 어머나. 서찬희 선배님 티얼스. 티얼스. 이정은 선배님 와. 그리고 영턱 스클럽 정. 에? 너무 90. 아니 근데 너무 20년 전 노래 네.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소미 씨. 아 근데 저희 세대예요. 그때 와. 선배님들의 그 노래가 아기 때 네, 많이 들었던 노래여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한 소절 어떻게 좀 괜찮으면 오미 씨 한 소절 지금 기억나는 한 소절 네. 있습니까? 자 돌려놔 돌려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돌려 아 좋다 좋아 야 보미 씨는 역시 정말 노래할 때 와 멋있어 아, 완전 돌려놨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너무 흥나네요 하영 씨 혹시 한 소절 생각나는 곡 있습니까? 하영씨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왜 떠나?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와 진짜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최고다 진짜 그냥 근데... 노래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랑 노래방 한번 가요 노래방 러브콜인가요? 네네 노래방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두 분 자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파워풀하고 강렬한 에너지로 무대를 씹어먹는 그룹이죠. 무대 위의 괴물 몬스타엑스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슛아웃 그러고 있습니다. 민혁 씨는 인기가요에서 MC로 또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 때 보셨죠? 네. 그리고 형원 씨는 또 DJ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 외에 다른 활동들도 잘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음악 활동 외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너튜브 지금 또 준비하고 또 한번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저 또 라디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꼬미 씨하고 라디오하고 너무 잘 맞죠? 그래요? 근데 제가 생방송이 너무 약해가지고 말실수를 할까봐. 그러면은 녹음을 해요. 녹음 방송을 해. 녹음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또 생방송을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통 때문에. 그래서 좀 유튜브로 네. 먼저 연습을 해보고. 해보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예. 예. 맞아. 나중에 꼬미 씨가 SBS에서 DJ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아, 진짜요? 오,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꼬미 씨, 저 휴가 갈 때 꼬미 씨 한 3일만 해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3일은 녹음도 가능하고. 아 녹음. 아 녹음. 아 녹음 진짜 녹음만. 생방송. 아니, 하루 정도는 생방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손이 떨려요. 정. 아 손까지 떨린다는데 네.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고 꼬미 씨 나중에 꼭 부탁드려요. 네. 예 연락 드릴게요. 네. 예 우리 하영 씨는 음악 활동 외에. 뭐 게임 워낙 취미생활 게임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 게임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게임 대회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연예인 동호회 네. 집에서만 하고 네. 뭔지 알죠? 아, 랜선으로 네, 실제로 안 만나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 그러니까 활동 전에 그러면 주로 같이 하던 아이돌 있어요? 아 아이돌은 없고요 네. 전 주로 매니저 오빠들이랑 네. 하거든요 아 매니저 오빠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하영 씨가 제일 잘해요 맞아요 아니 같이 있으면 다들 상대편이 야 쟤 핵이냐?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잘해요. 예. 저 게임 관련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우리 오하영 씨 앞으로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영 씨 앞으로 제발 연락 좀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뿐. 넘치는 스웩으로 2000년대 가요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원조 힙합 돌 디베이스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에이핑크 하영 보미 씨 함께 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하영 보미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 박소현 에이핑크 혹은 러브게임 에이핑크 검색하시면 금주의 인기가요 탑10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재필 씨는 두 분하고 혹시 네. 비하인드 없나요? 활동이 겹쳤다면서요. 아, 저는 하영 씨가 솔로 활동을 하실 때 작년 이제 네, 9월 네, 이때 같이 해서 음악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워낙 군대에 있을 때부터 팬이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CD를 보통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수분들끼리. 그래서 제가 클라스 CD를 드리고 하영 씨가 이제 CD를 저에게 줬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해맑게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데 하영 씨가 거기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근데 CD 단가가 너무 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거는 이제 CD가 그래. 너무 아, 그런 이제 한 장이고 아. 하영 씨는 이제 워낙 이제 보컬이고 너무 보컬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단가가 안 맞네. 네, 저는 그냥 이제 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예. 너무 간단한 사각형의 한 장 한 곡이 있다면 예. 하영 씨 이제 거기에 뭐 아. 포장지와 그럼. 포토카드와 아.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그 말이 맞긴 하네요. 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몇 장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가끔 네. 방송에서 만나면 계속 인사하고. 근데 하영 씨는 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가끔씩 언제 보면은 그 뭐 가요 프로그램 MC들이 뭐 어디 포인트 뭐 곡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네, 갑자기 당황하게. 네, 그런 센스가 아, 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의 또 CD를 교환했다는. 아니, 나중에는 에이핑크 CD 이번에 거 덤덤한 받아갈 수 있어요. 이제 PC. 맞아요. 아, 그러려면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제가 또 좋은 CD로 보답을 해야 되니까. 네, 좀 고퀄로 요번에. 아니. 네, 회사 듣고 있나요? 네. 아니, 그때는 제 지인분들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아, 네. 몇 장 더 주세요. 아, 이랬던 거였어요. 그럼 더 필요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역시. 오늘도 몇 장 더 네, 주세요. 네. 아, 저런 센스. 아, 네. 센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예능감도 넘사벽이죠. 기글돌 B2B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나는 너뿐이라는 걸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너 없인 안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이 흐르니까 이번에 은광씨가 저녁 하자마자 또 에이핑크의 컴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 은가 오빠. 아, 바로 이렇게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얼른 또 오빠도 컴백해서 좋은 곡으로 멜로디 분들에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 없인 안 된다. 제목처럼 두 분에게, 아,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이거 꼭 필요하다. 저는 요즘엔 건강식품 네. 많이 검색해요? 네, 요즘에 꼬박꼬박 챙겨 먹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안 먹으면 불안할 정도로. 아니, 그럼 챙겨 먹은 것 중에서 네. 저한테 좀 알려주실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진짜로 꼭 드셔야 되는 건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뭐라고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네? 네. 어려운 거 드시네요. 굉장히 기름? 좋더라고요. 피부에도 좋고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해서. 특히 겨울엔 더 필요하고. 달맞이꽃 종자유. 예예. 예. 우리 보미 씨의 픽입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드시고 있는지 몰랐네요. 꼭 드세요, 여러분들. 아, 네. 그렇게 좋아요? 선생님? 아토피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싹 나았어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거구나. 아니. 가까이서 보면 모공이 좀. 아이, 모공이라니요. 없어, 없어. 깨끗해요. 하영 씨,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꼭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를 꼭 집에 배치해 놓고 하는데 맞아요. 가습기가 너무 써서 바닥에 울더라고요. 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아, 그럼 우리 또 선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가습기를. 아니면 하영 씨 이거 봐요. 이거 제가 이거 이 가습기 여기 수건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제가 네, 이렇게 이거 구멍 안 나요. 저는 도대체 이 용도가 뭔지 가습기 한 달 동안 고민했는데 이거였구나. 가습기.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저도 맞아, 수건 적셔가지고 바닥에 던져놓잖아요. 아, 저는 성현님이 콧물이 많이 나서 이거 항상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콧물을 흘릴 정도 나이 아니에요. 아직. 아, 이게 그 가습기의 용도였고. 이거가 바짝 말라요 나중에. 맞아. 이거 하영 씨 추천. 아, 알겠습니다.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좋은 노래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들어도 좋죠. 잭스키스의 유닛 제이워크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제이워크 서든니 흐르고 있습니다. 장수원 김재덕 씨가 함께한 잭스키스의 유닛 서든니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예, 요스. 네. 아, 정말 두 분과 나은 씨가 함께한. 근데 네. 이 요스가 실제로 이렇게 앨범에다 노래를 네. 담을 줄이야. 몰랐어요. 예, 원래 예능에서 탄생한 그룹이었는데. 그렇죠. 노래가 나오는데요. 네. 우와. Love is blind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때는 이렇게 큰 그림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예. 아 근데 저희도 유닛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다가 좀 음색이 잘 맞는 친구들로 해가지고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전에 둘둘둘 유닛을 했었는데요. 네. 안 겹치는 멤버들로 조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새로운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녹음하면서 잘 맞았습니까? 나은 씨랑 빨리빨리 녹음 잘 진행했어요? 네, 저희는 되게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만족해요. 진짜로 이 유닛은 뭔가 일하는 느낌보다 진짜로 즐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난기도 너무 많았고. 그럼 다른 유닛은 좀 일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 거긴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성향이고 아~ 저는 늦게까지 미룰 때까지 미루자. 아, 미안합니다. 네, 뽕뽕뽕 미안합니다. 네, 너무 전곡을 치면 아니, 약간의 좀 라이벌이었어요. 아, 누가 더 웃겨야 되나. 아, 그렇지. 네. 예, 맞아. 맞아요. 예, 그런 약간 유머 코드로 경쟁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사실 둘둘둘 유닛도 좋았는데 셋셋 유닛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저희가 겪기도 예. 뭔가 이게 더 라이벌 구도가 확실한 것 같으면 팀의 색깔이 또 두 가지로 나뉘니까 예. 그래서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유닛입니다. 현재 그 보미 씨는 초롱 씨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죠? 네, 같이 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또 초롱 씨가 작사를 우리 맞아요. 롱리다가 이번 앨범에 너무너무 좋은 곡을 써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러브게임에서 이 곡을 꼭 듣고 싶었어요. 어떤 노래죠? 너의 모든 순간은 사랑해. 아, 근데 이 곡은 진짜 팬송인데 그래서 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팬송인데 나만 이렇게 좀 슬프게 들리나? 이거 녹음할 때 어떠셨는지 이 곡이거든요. 아 저는 심지어 언니가 그 작사하는 거를 봐왔어요. 네. 맨날 집에 도착할 때마다 소파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항상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또 좋은 가사가 탄생할지는 그냥 롱 언니가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마음을 다 담은 가사인 것 같아요. 하영 씨는 이거 처음에 곡 딱 받고 가사 보고 느낌 어땠어요? 저희는 좀 블라인드 테스트 같이 멤버가 쓴 걸 얘기를 안 해줘요 잘. 근데 롱 언니가 썼다는 걸 듣기 전에도 일단 어떻게 우리 심정을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롱 언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롱리다 칭찬해요.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녹음할 때 좀 약간 애틋하고 슬픈 감정 없었어요? 보미 씨 어땠어요? 부를 때. 녹음할 때 나만 슬퍼? 이 노래가? 아니, 난 너무 슬프잖아요. 슬프세요? 응, 난 슬프더라고. 슬퍼였어. 위로해주는 느낌이 드는구나. 사실 녹음할 때는 음에 집중을 좀 더 하느라고 그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인기가요에서 이제 불렀었을 때는 완전 그래. 그때 이제 울컥했죠. 무대를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딱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매니저분도 컬러링이 이거라면서요? 네. 네. 아, 저도 그 말 듣고 컬러링으로 이제 하실 거예요? 아직 안 했고요. 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와, 맞춰주세요, 단가. 네. 아, 단가 맞춰드릴게요. 네, 하영 씨, 미안합니다. CD로 단가 못 맞추면. 아, 맞춰야겠다. 바로, 네, 바로 맞출게요. 아, 네. 우리 하영 씨도. 아니,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이제 찡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곡도 뭐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판다들한테 음성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활동 다 마무리됐고 근데 사실 뭐 또 길게 또 이렇게 뭐 메시지 전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좀 음성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활동 끝난 지가 진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뭔가 공허하고 벌써 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번 활동 정말 함께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빨리 에이핑크로서 준비 후딱 해가지고
빨리 나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영씨. 아 진짜 일주일 지났는데 네. 이렇게 벌써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팬분들이랑 매일매일 소통하고 싶어서 SNS 들어가서 팬분들의 반응을 확인해요. 우리보다 더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하시고. 그럼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만큼 또 빨리 들어갔다는 이유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좋은 모습 기대해주세요. 우리 오하영 씨는 SNS에 그 판다들 글 보면서 힐링한다고 네. 여러 번 얘기했었으니까 여러분 SNS에 정말 많이 많이 글 남겨주시고 네. 우리 또 뽀미 씨는 그 너튜브에 댓글에 여러분 예 가열차게 좋은 글 올려주시면 우리 뽀미 씨가 또 더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중에 콘서트에서 이 곡 들으면 너무너무 환상적이 쓰러질 것 같아요. 눈물 빠다 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래도 그때를 예, 기다리면서 저희가 네. 이 노래 듣고 있을게요.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콘서트에서 이 곡 꼭 들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데뷔 10년 차지만 덤덤하지 못한 음반 성적으로 가요계의 레전드를 쓰고 있어요. 걸그룹계의 교과서 에이핑크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에이핑크 바로 이 곡입니다. 덤덤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1위 공약으로 덤덤하게 상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덤덤하지 못한 자세로 상을 받더라고요. 아니 이게 팬분들이 안 계시니까 예. 그 폭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앞에 막 환호하면 네. 거기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소리 잘 못 듣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소리도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폭죽 소리가 아, 그래서 그렇게 깜짝 놀랐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앞에 있으니까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혹시 이제 수상소감에서 좀 얘기 못해가지고 아쉬운 분 혹시 있어요? 고마움 좀 더 전하고 싶은 분? 아, 사실 다 얘기하긴 했는데 네네.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해가지고 네. 제일 고마운 건 멤버들이어가지고 네. 멤버들 너무 이번 활동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활동도 더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자고요. 멤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예. 하영 씨도 한마디 하세요. 팬분들한테요? 소감 혹시 못한 분? 부모님한테는 인사 다 문자로 다 하셨죠? 근데 네. 멤버들의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려서 멤버들의 부모님 네. 네, 멤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네. 제 6명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와. 어떤 부모님께 가장 감사합니까? 누구 초롱언니 부모님. 이유는요? 초롱언니 아버님이 네. 저희 다이어트 살쪘을 때 네. 늘 항상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충청도 어르신이셔서 네네. 되게 표현이 되게 짧고 간결하세요. 그래서 네. 많은 부모님 다 감사드리지만 네, 유독 특별히. 저희가 예뻐질 수 있게 네. 그럼 다이어트의 비결은 아버님이시다. 네. 그리고 하영씨는 이번에 수록곡 오버라이트에서 네. 혹시 거기 진짜 후렴구 파트가 진짜 정말 보컬이 최고였어. 하영 씨가 진짜 너무너무 이번에 그 후렴구 너무 녹음 잘 됐고 너무 멋있었는데 혹시 이거 뭐 해줄 얘기 있어요? 우리 판다들에게? 네, 맞아요. 예. 파트를 놓쳤어요. 예. 근데 이번 앨범에 이게 유독 그 노래 너무 몰입하니까 뽀모니도 인기가요에서 예. 한번 예. 무대에서 가사를 놓쳤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하고 집중해서 예. 못해가지고 계속 아른거리는 것 같아요. 울지만 않았지 거의 계속 하루 종일 울상이었거든요. 진짜 아니 원래 진짜. 저보다 며칠 전에 뽀모니가 무대에서 예. 인기가요에서 조금 실수해서 언니가 하루 종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너무 실수한 것 같은데 해서 멤버들도 괜찮다고 그렇죠. 예. 그게 뭐 어쨌건 노래 잘 했으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 제 입장이 또 되니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나면 훨씬 좀 후련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그냥 오히려 다 털고 네. 예. 어제 좀 속 좀 시원합니까? 네 시원합니다.
예, 네,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 네. 그 음악 들어보면 진짜 이 곡은 특히 하영 씨의 그 진짜요? 거기가 우와, 이 곡은 감사합니다. 진짜 특별히 너무 우와. 더 잘 만들어져서 예, 우리가 또 오래오래 하영 씨 생각하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세 분의 큼직큼직한 춤 동작에 여러 여성 팬들 쓰러졌습니다. 멋진 넘치는 REF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에프 이별 공식 크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2위 공개합니다. 타고난 행으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가요계 악동 블락비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블락비 헐 흐르고 있습니다. 블락비 POC는 뭐 드라마에서도 예능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뽀미 씨도 뭐 드라마에서 예능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탐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오. 하영이가 라디오 스타를 엄청 나가고 싶었었어요. 아, 이유는요? 아, 뭔가 그런 혹독한 환경에 한번 처해져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자면 라디오 스타보다 비디오 스타가 훨씬 더 혹독할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서 섭외하는 건가요? 하영 씨 한번 오세요. 아, 기회 되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혹독한 걸 원하면 아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혹독하게. 그리고 또 저는 예. 거기 골목식당도 한번 기회 되면 나가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 이건 너무 나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넘보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왜, 무슨 프로인데요? 동물농장이랑 그것이 네.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위험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얼굴 빨개졌어.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겠죠. 절대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는 왜 나가고 싶어요? 아 그게 너무나 장수 프로그램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어린 팬분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고정 프로에 한번 나가보고 네네. 싶어요. 네. 아, 근데 거기는 진짜 개인기 막 정말 희한한 그 인생의 네. 어떤 뭐가 있어야 진짜. 돼가지고 네. 나중에 하나 만들어 오세요, 혹시. 아, 그 제가 MC로서 네.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아, 네. 제가 그 기인으로 나가는 24시간 게임하기. 네네. 아 근데 나중에 게임 진짜 뭐 48시간 하기 이런 거는 가능할 것 좋아요. 같은데 우리 하영 씨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니라는 네. 점 알려드리면서 네. 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비주얼로 한 번도 접은 적 없을 것 같습니다. 7인 7색의 꽃미남 밴드 클릭비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클릭비 백전무패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춤뿐만 아니라 표정 연기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혈액형돌 B1A4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최근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끝날 시간이 됐다니. 아이고, 가지 마요. 오늘 활동이 끝났지만 또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시고. 네. 네 아쉬워라. 아쉬워라. 모미씨. 네. 우선 활동 끝나고, 뭔가
바로 공허해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또 밝게 인사해 주셔서 저희 팬분들도 진짜 좋아하세요. 꼭 나가야 된다고. 네. 진짜 한다.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정말 저 꼭 불러주세요. 아 진짜. 오, 진짜로. 그리고 또 있습니다. DJ도 또 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 보미 씨. 네. 그리고 하영 씨 오늘 오랜만에, 그때 솔로로 나왔을 때랑 네. 지금도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재밌죠? 뭔가 더 든든하고 예. 뭔가 꽉꽉 채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10주년에도 에이핑크 10주년에도 꼭 함께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판다 사랑해요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둘, 셋. 판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 오아빵 뽐뽐뽐 구독과 좋아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